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오늘부터요 어제죠 어제부터 4일 동안 혹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LA를 포함해서 우리가 있는 이 LA죠 LA를 포함해서 7개 카운티에 지금 지진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이게 이제 솔튼시라고 하는 지역의 지진이 지금까지 약 140회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이 지역에 LA 카운티하고 이 지역에 지진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일이 지나면 또 이제 그게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경보라고 하잖아요. 알리잖아요. 사람들에게. Earthquake Advisor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알려줍니까? 대비하라고. 그쵸? 네.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요 내일을 대비할 올 거니까 혹 안 오더라도 네. 올 거니까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대로요 그 교회가 지난 어저께 이제 돌잔치에 갔었습니다. 예의 권사님 손녀 하민이 돌잔치에 갔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거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 와중에 실은 예배로서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들에게 이 Earthquake Advisory처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뭐를 알려줍니까? 교회가 예전에 뭐 했다고요? 천국행 티켓을 팔았어요. 교회가. 그게 뭐라고요? 뭐로 팔았어요? 면죄부. 잘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거를. 그 신부님 중에 예. 지금은 목회자죠. 정말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리얼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설명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샀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면죄부를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사람들이 사요.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때 교회와 지금은 교회는 다르냐? 비록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것도 한 명의 목회자인 루터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걸 또 합치면 하나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Sola Fide Sola Gracia Sola Scriptura. 솔라가 뭔지 알죠? 네. 솔라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단 얘기예요? 오직이 아닌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겁니다. 면죄부를 판, 천국행 티켓을 파는데 그게 사람들이 사고 교회는 그걸 팔고 그게 당연하고 그걸 잘 팔면 유능하고 네. 많이 사면 천국을 많이 가고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 말이 하나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냄새가 납니다.
저희 사는 집 바로 옆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청년이 있는데, 옆에만 가도 지나가는 게 마리화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이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은 불법인데, 그게 합법화돼요. 예, 한국에서는 그 마리화나 한번 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가수들이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에 그대로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경고하고 왜 주의를 줍니까?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오늘 말씀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메시지가 뭐냐? 오직입니다. 그 오직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의 오직 그리스도의 이 힘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미국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렇게 일하십니다.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미국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곧 또 정치적으로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한테도 크게 기대가 안 되는, 이 사람을 찍든 저 사람을 찍든.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 그 어떤 세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표가 움직인다고 하죠. 그게 전에 한번 교회에 그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와 있지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훔치는 데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하지? 이걸.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눈 감고 기도할 때죠, 뭐. 사람들이 다 안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실제로 이 삶 속에서 오직이 된다? 도둑놈이 딱 노리고 있는데, 그죠? 뭔가 가져가려고 딱 노리고 있는데, 내가,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딱 감는 그때 사단이 이제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딱 훔쳐가는 겁니다. 뺏길 것을 그냥 훔쳐갔는데 나중에 보면 지갑에 말이죠 10불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니 뭐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지갑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회복을 놓고는요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의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내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시대일수록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 돌잔치 때도 여러분 봤겠지만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지금 돈이 많은 것 같다고. 친구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친구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친구들은 돈이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뭐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확인시켜줘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데 영원한 것을 놓고 정말 소중한 것을 놓고 도둑당하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왜 빼앗아 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나라고 또 오래전에 알던 친구가 랩런트가 또 왔었어요. 집에 잠깐 들렀다 갔는데 마음에 제 마음에 그래요. 좀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보여지냐면 다 빼앗기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거기다 두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다 뺏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도요. 또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특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세요.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고. 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입니다. 그거면 되는 줄로 알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손에 쥐는 것만 있으면 이걸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진짜 눈이 어두운 거기 때문에 언제 뺏어간다고요? 눈 감고 있으면 빼앗깁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그 사람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뿐이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보여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다워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르쳐요.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이라 얘기를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갈로 이게 딱 빼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사람답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많이 가르쳤어요. 내가 인자로 왔다.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뭘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 자녀에게서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는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누가 오직 뭐 이러면요,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무슨 소리 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렇죠?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제게는 그렇게 저 사람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눈빛이 정상이거나 이렇게 많이 성공했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되게 보면은 좀 힘든 사람이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오직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뭔 말이야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제가 얼마만큼 그렇다고.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적인 사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오직을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아픈 사람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알기 원하세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내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참되다. 너는 다 거짓된 거에 그거에 붙잡혀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진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다 그랬죠. 성장한단 말이죠.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꼭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정작 그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내가 세워가거나 내가 그거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훈이가요. 물론 여기 나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고 나면 말이 늘어요. 네. 전에는 동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유 먹을래. 뭐 이제 그게 된단 말이죠. 배워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배워가게 하시는 게 뭐냐? 오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일찍부터 언약으로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춰 놨다고요. 근데 그걸 아는 과정 속에서 내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알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약속 안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돌잔치 때도 하민이를 통해 하민이를 보면서 복 있는 아이라고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실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내가 뭐가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이 오직이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면 당연한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게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또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데요. 저 사람의 우리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귀신 들린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미래를 물어봅니다. 자기가 성공할 길을요. 그게 뭐죠? 모른다는 겁니다. 눈이 어둡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을 어려서부터 혹은 지금 이 시간에 부르셔서 구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제가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워낙에 그렇게 제가 뭘 어려서 배웠냐? 다른 걸 배웠어요. 그 면제부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네. 그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을 배웠어요. 그럴 수 있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냐?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광고 있잖아요.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그거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그 물건을 보면 사고 싶어집니다. TV 광고에 멋있는 사람 이렇게 내보내서 보내잖아요. 그 진짜가 아니거든요. 멋있는 차 막 이렇게 우리를 달리오 막 이런 광고 내보내잖아요. 아닐 것 같잖아요. 가짜거든요. 근데 그거 사요. 사고 싶어져요.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광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자주 노출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루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잠깐이면 됩니다. 이 비밀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고요.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복음이 뿌리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이 오직의 지혜가 나의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도 알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갈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백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말 우리가 정말 왜 이게 부족하지? 없지? 왜 이렇게 아프지? 뭐 다 회복시키십니다. 만약 그게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나았으면 좋겠고 막 이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요, 반드시 속는 일이 벌어집니다. 못 봐요. 볼 것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뺏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만이 그것을, 이 존재를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한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고 이 흐름 속에 있고 내가 이 오직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당연한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을 다 살리고 바꾸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이 오직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